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큰 위기입니다. 대선 패배만으로도 뼈아픕니다. 서울 지역은 지방선거에도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당의 위기는 패배 그 자체가 아닙니다. 패배 이후 찾아오는 좌절과 분열이 위기의 근본입니다. 당을 추스르겠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당원의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당이 새롭게 태어날 거듭난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엎어진 자리에서 털고 일어납시다. 다시 손잡고 앞으로 나갑시다. 먼저 일어나 손을 내미는 마음으로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전해숙은 민주당이 어려울 때 더 치열하게 당을 사랑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90년대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1994년 그 척박했던 경주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를 기획했고 민주당이 마침내 이겼습니다. 서울 광진갑에서도 시장, 구청장 한 명 없고 시의원, 구의원도 없던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더 많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49개 지역위원장에게 힘이 되도록 서울시당을 비상하고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훌륭한 당원과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하려면 좋은 음식 재료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리의 선호와 가감의 완급 조절을 잘 구사할 숙련된 장인의 솜씨가 필요합니다. 전해숙은 준비된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개파와 팬덤을 넘어 하나 되는 민주당, 소통하고 화합하는, 단결하는 민주당, 훈련되고 정의화된 당원을 키우는 민주당, 국민 속에서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전해숙은 한다면 합니다. 우리 당원들도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만듭시다.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